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10월 말 이제 비모 인스펙션이 이제 11월 중순까지 진행되는데요. 자, 이 모멘텀을 앞두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 쪽에서 122억, 프로그램 쪽에서도 17만 주 넘게 일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4거래일 만에 일단 양봉을 내면서 종가상으로 7만 900원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HLB 쪽에 보시게 되면 테라피틱스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이노베이션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지난주 월요일 날에 이제 저점이 2600원대인데 오늘 장중에 이제 4095원, 4000원대까지도 위까지 올라오면서 단기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 7월 달에 이제 고가 3900원대를 일단 종가상으로 일단 넘겼습니다.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박스권 탈출이었던 흐름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는 모습이니까 가장 긍정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점에서는 플랫형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야 신뢰도가 높아가는데, 이노베이션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단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7월 달에 고가 3900원대,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이제 CR 레터로 이제 그 HLB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갭을 하락 갭을 하면서 이제 빠졌던 부분에 이제 저가 그 가격대죠. 그래서 7월 달에 고가도 이 부분이고 이제 이노베이션이 이제 이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그 하락 갭을 이제 메꾸는 이제 흐름으로 주가가 나아가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급등이 나와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상으로 상승 전환을 일단 보였거든요. 그래서 HLB가 상승폭이 이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계열 종목에서 이노베이션의 이 흐름을 지난주에 보여줬다면 테라퓨틱스가 오늘 이 흐름을 보였고 테라퓨틱스도 이제 주봉상으로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10월 달에 이제 초에 나왔던 음봉의 시가 라인을 회복하는 양봉을 월요일부터 빼주면서, 이 부분들 회복해서 이제 주봉 라인에서도 볼린저밴드 상단 가격 자체가 가격대를 보면 1230원대인데 이 부분들을 넘기면, 추세가 좁아져 있는 어떤 추세에서 다시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흐름을 오늘 양봉으로 교두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도 이제 볼린저밴드 상한선 가격이 1400원대입니다. 9월 달에 18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때도 볼린저밴드 상단을 타는 흐름을 보였다가 이때 올라갔다는 결국 이제 클래스 1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였다가 이제 클래스 2가 되면서 단기로 다시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까지 빠졌다가 내일 IR의 어떤 기대감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일단 일봉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도 이제 상승 전환이 나왔거든요. 거래 규모는 한 240만 주대였기 때문에 좀더 많은 거래, 한 500만 주, 1000만 주대의 거래를 내면서 흐름을 이어가느냐 여부가 이제 테라피틱스 뿐만 아니라 HLB에도 이제 순환매로 이제 다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주에 이제 후반에 보면 70만 주, 70만 주 금요일 날에 이제 그 거래가 한 95만 주대였고 오늘은 또 거래는 더 작습니다. 100만 주 언더에서 거래가 진행되었는데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17만 주로 일단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쪽에서 이제 코스닥에서는 순매수 3입니다. 122억 정도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아침에 저가를 메고 오후장까지 꾸준하게 일단은 캔들의 이제 몸통은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 7만 1000원대, 7만 2000원대가 이제 피보나치 추세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을 지지는 확인이 되었는데
올라가야 이제 지지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지지선을 확실하게 회복해 주고 몸통 중심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최소한 200만 주 이상이었던 거래가 유입되면서 올라가서 이 하락갭을 만들었던 클래스 2가 되면서 하락갭을 만들었던 이 75,000원, 78,000원대 구간 이 부분이 넘어가야 이제 본래 이제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대였던 이 82,000원대 자리 잡는 것이 이제 강한 라인으로 이제 올라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71,000원대 지지를 회복해주면서 이 거래가 한 200만 주대 이상이 최소 나오면서 75,000원대로 올려놓는 흐름 그리고 좀더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 이 75,000원대, 78,000원대 하락갭을 메꾸는 흐름이 나오느냐가 뭐 차트상으로도 뭐 중요한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7월달 이후에 거래는 이제 거의 석달 동안에 굉장히 좀 줄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좀더 이제 시간 단위가 큰 주봉 라인으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이제 주봉 라인에서 7월 달에 올리고 난 다음에 상승 추세의 흐름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클래스 2가 되면서 이제 장대 그 음봉이 주봉상으로 나와서 이 부분들이 빨리 이제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 라인에도 보면 한 9만 원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8만 원 위쪽으로 이제 올리는 흐름들을 얼마나 빠르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모멘텀을 보면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FDA 비모 실사 관련되는 부분들의 모멘텀이 기대의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에 작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지난주부터 이노베이션 그다음 오늘 테라피틱스 흐름이 뭐 HLB 생명과 제약 글로벌까지도 강하게 좀 이어지는 흐름이 이번 주에 나오는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일단 양업량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캔들의 모습은 일단은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뢰도를 더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9조 초반대이기 때문에 10조 윗단으로 올려놓는 흐름이 빠르게 좀 나와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이제 그런 이제 거래량이 이제 나오면서 몸통 중심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이제 패시브 쪽에서도 자금이 들어옵니다만 여기에서는 아직 수급에서는 이제 큰 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어떤 흐름이고 오늘 이제 창구별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됐다는 말은 이제 공매도 쪽에서 이제 나름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부분을 알수 있는데요. 신한이라든지 항구,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메릴린치, 뭐 맥커리, 그 다음 매도소에 이제 최근에 단기로 계속 있던 NH도 오늘은 매수세로 바뀌었고요. KB증권만 계속 일단 매도 흐름이죠. 그 다음에 삼성도 지난주에 이어서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쪽이 좀더 강하게 단기적으로 흐름들을 나올 수 있는 그래서 7만 1000원대, 2000원대로 올라설 수 있는 흐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날에 양봉을 빼주면서 오늘도 이제 강보합선이죠. 그래서 52위안대를 계속 유지해주면서 월봉상으로도 3개월 연속 일단 양봉에다가 10월 달에는 이제 9월 말부터 이제 중국 증시가 경기 부양과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도 이제 중국 쪽에서는 그 대출 금리죠. 예, 대출 우대 금리를 0.25% 또 인하를 하면서 이제 중국 시장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슈들이 이제 종목에도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쪽 보시게 되면 오늘은 2,157주 정도가 일단 거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320만 주대. 그다음에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체결이나 상한이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이 계열 종목까지 이제 같이 조금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 드리면, 그러니까 테라피틱스의 강한 흐름으로 일단 이제 일봉상에서 이제 추세 전환이 나왔고, HLB와 거의 동행하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4거래일 만에 일단은 그 지난주에 나왔던 고가 부근에 푸치는 일단 양봉이 일단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더 위로 올라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 갭을 만들었던 이 공간. 그래서 뭐한 2만 3천원대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는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이번 주에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제 뭐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21 이평선과 그 다음에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파라볼릭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모멘텀, 그리고 계열 종목 보면 내일 또 테라피틱스의 IR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의 이제 베리스모 관련되는 모멘텀이 여전히 이제 강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HLB 쪽이 10월 달 들어서 가격 조정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다시 되돌림의 흐름으로 올려놓는 여부가 일단 중요한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 거겠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일단 4거래일 만 일단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도 이제 하락 갭을 메꿀 수 있는, 그러니까 10,000대의 어떤 도전을 갈수 있는 흐름으로 거래를 수반하면서 올려놓느냐, 이 부분이 뭐 중요하겠죠.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밑꼬리가 오늘 이제 4,100원대까지 나오면서 결국 이제 10월 14일에 나왔던 원봉의 시가 라인을 일단 회복하는 양봉이 일단 나왔고, 거래는 이제 한 20만 주니까 최근 어떤 거래에서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나왔던 24만 주 만큼 일단 거래가 일단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조금 더 올라와서 예, 4,500원대에서 이제 이 하락 갭을 메꾸면서 5,000원대 위로 올려놓는 흐름이 글로벌도 나오느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뭐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HLB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그 진양곤 회장이 그 LSK 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이제 지분을 최초로 인식했는데, 저 당시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항암제의 어떤 개발사를 보게 되면, 2000년 초반에 표적 항암제 노바티스의 글리벡이 이제 나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FDA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체 이제 임상 데이터가 좋아서 FDA가 서둘러서 이제 허가를 해주면서 표적항암제가 이제 그 시작을 할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그 즈음에 이제 암젠의 이제 연구원인 폴첸 박사가 이제 리보사인 관련되는 부분들을 개발하고, 이걸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지금의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이제 지분을 2004년도쯤에 이제 있다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이후에 지분도 늘어나고 임상이 진행되어서 2014년도부터 이제 임상 이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예 올라가서, 뭐 알다시피 이제 2019년도까지 봐도 이제 삼성의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수천 원에서 이제 수만 원대, 그리고 이제 위암의 어떤 부분들 이후에 이제 간암 관련 어떤 기대감으로 다시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올 3월 달에는 이제 뭐 16조 중반대까지 올라가는 요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흐름을 보였듯이,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 카티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2018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았고, FDA 허가받은 약물이 6개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혈액암 쪽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030년도까지, 지난주에도 이제 영상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만, 고용암 쪽에 어떤 개발 관련되는, 성공 이제 내러티브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장 이제 그 킴리아의 어떤 개발진이 그 스타트업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베리스모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기대감이 이제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카티 시장에 이제 빅파마들이 대부분 뛰어들 만큼 이제 반응률도 높고 완치율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워낙 약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항암제에서도 가장 비싼
그 항암제죠. 한 번만 투여하기 때문에 투여였던 편의성이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혈액암의 어떤 그 결과가 고용암 쪽에서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게 이제 카티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이 이제 그러한 어른들을 베리스모의 이제 100% 이제 인수를 통해서 긋는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이노베이션의 어떤 가치들 증가가 충분히 이제 단기적인 부분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임상의 어떤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상당히 좀 시간을 요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HLB의 초기 형태를 이노베이션에서도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 어떤 이제 투자체의 어떤 기대감들은 이노베이션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지난주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몇천 원대인데 향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앞에 이노베이션은 숫자가 하나 더 붙어 있는 흐름들의 어떤 그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베리스모의 R&D가 어떻게 이제 진척되는지를 체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또 IR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강세 흐름이 나올지 여부를 또 기대하시면서 흐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